반짝반짝 빛나는 외모와 여심을 녹이는 원조 살인미소 김재원 씨가 오랜만에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웃음 가득했던 만남의 현장, 저희 섹션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김재원 씨를 보기 위해 많은 팬들이 모였는데요. 야사시다. 재원 씨, 아이들을 사랑해.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팬들의 입장이 시작되고 드디어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등장하는 김재원 씨. 달콤한 팬서비스에 많은 팬들이 열광을 하는데요. 훈훈한 외모에 완벽한 노래 솜씨까지, 이런 모습에 많은 팬들이 빠진 거겠죠. 반갑습니다. 김재원입니다. 네. 어떻게 중간에 팬이 줄었다가 다시 많이 생겼어요, 그래도. 드라마 속 청각장애 역할을 계기로 청각장애인 팬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던 김재원 씨. 드디어 팬들의 장기자랑으로 본격적인 팬미팅이 시작이 됐습니다. 끼가 넘치는 팬들의 거침없는 춤사위로 분위기가 돌고조가 됐는데요. 오랜만에 팬들과 함께해서 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원조 살인미소죠? 김재원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거울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거울이요? 네. 예, 저는 다용수입니다. 팬클럽 이름이? 조지일관. 네, 제가 배우 생활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해달라. 아~ 팬미팅 때 노래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일까요? 팔씨름은 물론 뻣뻣한 몸으로 최선을 다해 춤까지 추는 김재원 씨. 서비스 아주 확실하죠? 이런 모습까지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자, 이런 팬서비스는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악수, 아이컨택은 기본이고요. 감미로운 목소리로 일본 열도까지 흔든 신 한류스타 김재원 씨, 최고예요! 황정음 씨가 김재원 씨의 앵두 같은 입술, 너무나 예쁘게 보인다. 키스씬을 찍을 때 네. 참 좋았다고. 아, 좋았대요? 네, 황정음 씨가 이렇게. 뭐 좋을 수밖에 없겠죠, 뭐. 제대 전과 제대 후에 팬층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보다 한참 어리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이 좋아해주세요. 다행이에요. 지금 저보다도 이제 위에 누나들은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 아, 또 이 나이 또 얘기하려면 자유하면 안 볼 수 없죠. 90년대생 분들하고 싶어요. 앙큼이에요, 앙큼. 얘기했다가 팬들한테 진짜 멀미 맞을 뻔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외모의 네. 변화가 사실 크게 없으신. 정신적으로 피터팬 증후군이 좀 강해요. 오, 이제 어려운 얘기 나왔습니다. 네. 피터팬 증후군. 네. 철이 없다는 뜻이에요. 가장 자신 있는 외모 부위는? 정확히 조화가 어떻게 그래도 잘 돼서 그나마 좀 보기 편한 얼굴이 됐지, 눈도 약간 도롱뇽같이 가끔은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술을 좋아해서 제가. 술 좋아하세요? 네. 근데 요즘에는 주사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분명히 침대가 있고 이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왜 나랑 맨날 화장실 타일에서 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타일에서 자서 관절이 안 돼요. 어떤 영화에서 한 장면처럼 대중교통을 딱 이렇게 이용했을 때 밖에보다 딱 옆을 봤는데 이렇게 첫눈에 반할 만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시에 네. 혹시라도 제가 앉아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사이비 교주 같은 김재원 씨와의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